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한스입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하는 이 미니 팬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아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있고 RMC랑 같이 한 달 안에 V앱 키겠다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콘텐츠가 언제 나간지 몰랐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남준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머리 자르러 갔어요. 저도 사실 그 머리를 어제 뽑았어요. 이 빛이 나는 외모를 어떻게 살짝 변형해 볼 방법이 없을까 해요. 실장님한테 가서 머리 뽑고 싶은데 뭐 어떤 스타일 추천해 주시나요? 이랬더니 석진씨는 탈색모여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파마가, 이래가지고 그래도 해주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하고 다니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 파마가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거울을 다시 보니까 뭔가 여기는 이렇게 탁 빠글빠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여기가 살짝 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 용어로 AS라고 하죠. 네, 오늘 저도 이제 여기 AS 받으러 갑니다. 와 오빠, 방패님 생일 축하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 방패님 생신도 까먹고. 이제 끝나고 전화 한번 드려야죠. 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방쇼피님 안 봐주시면 대참사인데. 아, 비님!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V앱 중인데 그 목소리 출연 가능하세요? 나 지금 출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미 벌어졌는데 그래도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늦은 거 같습니다. 생신인데 이렇게 빨리 주무셔서 어떡해요? 제가 찾아갈까요, 지금? 지금 찾아가서 한잔 하면 어떻게 생일 굉장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비님이랑 한잔 하고 싶었어요. 조만간 합시다. 제가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그 피디님 그 바쁜 일정 빼서라도 저랑 드셔주실 건가요? 아니, 저는 항상 언제나 대기 중. 근데 저번에 솔직히 그 바쁘시다고 그 늦게 오셔가지고 저 조금 섭섭했어요. 저번에 반대로 제가 연락드렸을 때는 또 제가 까였잖아요. 아이, 그 저희 그 저는 이제 공적 일 중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그럼 사적으로라니까. 그것도 맞지. 아, 맞다.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아니, 뭐 형이라고 그걸 부르진 않으니까. 형!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형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동생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형.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예, 종료를 했습니다. 아, 뭐 저한테 이렇게 노래 만든 거 있냐고 가끔씩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뭐라 말해야 되지? 한 곡 반? 한 곡 반 정도 있어요. 한 곡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당장은 바로 낼 생각이 없고 좀 나중에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연예인 분이 있는데 외국 분이에요. 그분과 또 뭐 좋은 얘기 뭐 유출됐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좋은 소식도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하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분이어가지고 뭔가 부적처럼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도 넣어놨어요. 태영이가 찍어줬는데 여기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뭐 새로운 느낌이 뭐 있지 않을까. 근데 저 그거 있어요. 이버스 알람을 켜두는 편인데 멤버들이 새벽에 또 잠이 없어요. 저는 뭐 한두 시 그쯤이면 자는데 막 5시에 자는 애들도 있고 뭐 6시 뭐 8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새벽에 막 위버스를 막 이따 만큼씩 보내요. 그러면은 잠이 깨요. 위몽사몽해가지고 아 뭐야 라고 보면 귀가 막 댓글 다 지민이가 댓글 달아놓고 얘들아 새벽에 잠 좀 자라 이런데 또 우리 애들이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잠 깨고 말아야지 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것은 바로 프리티. 네, 정말 좋은 개그였고요. 파마 AS 받고 셀카 올려줘. 셀카 올리면 그럼 시간이 한 12시 반에서 1시 1시 올리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 거의 나랑 똑같이 자는데 방해받는 거 아닌가? 이게 또 마음에 들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이 또 못생기면은 그래도 그 나름 명색이 WWH 월드와이드 핸섬이라고 하는데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즐거웠고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 종료! 네?